대주님하고 기주님하고는 살수 없는 부부예요. 같이 살수 없는 부부로 나온다고. 대주님의 사주로 봤을 때 대주님도 역시 사주가 외로운 사주예요. 대주님의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각시가 있어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고 갈수 있는 사주가 못 되세요. 그리고 이 대주님의 성향도 대주님도 고집이 보통 아니시단 얘기야. 네? 대주님의 고집이 대단하시고 기주님의 고집도 대단해. 지금 대주님은 마누라가 너무 고집이 세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거든요. 둘다 똑같아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둘다 똑같고 기주님의 성향이 집에서 살림을 할수 있는 성향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하고 밖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주님이 집안을 가지고 흔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식하고도 충이 든단 말이에요. 저 기주님이 와이프가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하고 기주님하고는 같이 사는 부부의 연은 끝났다. 그게 원래 저 제가 우리 아들 딸 놓고 원래 그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가 이제 장모가 이제 우리 애들을 다 키우고 이제 장모가 이제 좀 단명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 이제 또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시 합치셨어? 그때 이제 지금 한 8년 됐어요. 8년 돼서 합쳤는데 처음에는 잘했어. 근데 제가 이제 지방을 번체 댕기고 집에를 자주 못 와요. 네, 업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같이 있는 게 싫대. 그래서 뭐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막 하여튼 저도 이상하게 막 감도 안 좋고 그래고 뭐 살림이라고 살림도 안 하고 내가 이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멀리 있다가 집에 오면 뭐 밥을 해주기를 해나 그렇다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무슨 하다못해 진짜 양말 쪼가리도 하나도 안 사고 다 내가 하고 또 돈은 돈대로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견디다 견디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자기가 또 알아서 나간다대.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말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했어요. 부부의 연이 아니니까 부부자의 연이 아니다 보니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집안에서 살림할 여자가 아니고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오지랖 넓고 바깥에 나가도 내가 대장생세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기준이니까 대주님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뭐 하냐고 기준님은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부부의 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주님은 사주 자체가 그냥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역마도 있어놓으니까 여기저기 있어야 되고 내가 자영업해야 되고 나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주님을 만나서 그렇지 우리 대주님만 딱 봐도 우리 대주님도 나 성깔 있고 그죠? 나 고집이 있는 사람이단 말이야. 어디 가서 대주님이 남들한테 웃지만 마르시고 에? 어디 남들한테 가서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고분고분하냐고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기준님하고도 달래보고 살 생각을 안 하신 거야. 너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게 두 사람의 성격인 거죠. 그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살람 살고 말람 말아라. 뭐 마누라 우리가 뭐가 이렇게 좀안 맞는데 뭐가 뭐 불만이 있는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 살기 싫으냐고 너 나가라. 아, 나도 너하고 살기 싫다. 뭐 이런 부부가 어떻게 합의돼서 살겠어요? 이렇게 기준님 성향만 고집 세고 성격 지랄 갖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애들 엄마 입장에서는 또 대주님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돈만 벌어다 주면 뭐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주님이랑 기준님이랑 같이 안 계시잖아. 같이 안 계시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법원 가서 도장을 찍고 뭐 하고 이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서류 정리는 해야 하잖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으다고 이 부분은. 그쵸? 그런 것. 또 애들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챙기지도 않는데 뭐.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어떤 존재가
엄마가 조금 그전에도 좀 자식들을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애들도 엄마를 불러드리려고 그러고 아빠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고 하겠죠. 근데 엄마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기준님이 집안 살림에는 아예 염사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먼저, 우리 딸이 먼저 아 빨리 정리해라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요. 애들이 우죽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그렇죠? 엄마인데. 네. 어?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아빠 가서 데리고 와. 이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부부는 싸웠어도. 근데 이 엄마 자체가 자식이 됐든 집안 살리면은 아예 생각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에 씌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남편한테도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민하실, 이 문제가 고민이 되신다 하면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끝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끝난 걸로 보이고 여기 대주님의 앞으로 해나가는 이제 업에 대해서 이 대주님은 앞으로 내가 하는 각시가 없어놓으니 대주님이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대주님은 앞으로 하는 일이 바빠지신다 소리가 나오고 일은 바빠요. 바쁜데 뭐 그렇게 뭐가 좀 삶이 좀 윤택해지지가 좀 않는 것 같아. 애들 키우셔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애들은 뭐 다 지들 아까림 다 하고 사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묵힌 게 있어가지고 그게 몸만 바빠. 막 여기 왔다 저거 왔다 바쁘긴 바쁜데 그래 제가 이제 여기 신청할 때 제가 구미에 있었는데 구미에 있을 때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아우 제가 그때 거기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그랬을 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다른 신당에 가서 한번 했다가 뭐 옮기라 그러더라고 해서 옮기고 나서 이제 여기 청주로 왔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야, 뭐 의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여기는 안 맞아요. 대주님하고 대주님이 하시는 업이랑 이쪽이랑은 안 맞아요. 그렇게 대주님은 어떻게 돼? 고향은 여기지만 대주님의 고향이 여기든 대주님이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면 대주님은 여기서 머무를 저기가 아니고 대주님 바깥으로 가셔야 돼. 바깥으로 청주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셔야죠. 여기는 안 맞아요. 대주님 자체가 들어오면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실 거란 얘기예요. 아 근데 저게 또 공사가 한 2년짜리라서 또 저걸로 이제 또 계약을 한 거라서 그건 하셔야지 뭐 어떻게 이미 계약이 됐다면. 아휴 그래 나서 어쨌든 평생에 일루자리 옮겨 다녀야 되는 사주 그 역마살 때문에. 근데 또 대주님이 어디 묶여갖고 가만히 앉아서 펜대 굴리고 있으면 못하는 그럼요.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맞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물 따라, 산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 근데, 다행히 몸이 뭐 이렇게 어디가 나쁘시거나 이러진 않고, 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 않고, 네. 그러시니까, 단지 나를 챙겨줄 사람 옆에 없다라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얘 대주님도 미안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대주님도 내가 마음 먹으면 여자는 항상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응?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대주님이 말하자면 여자를 만나면 내가 편안해져야 되잖아. 그렇죠? 편안해져야 되고 뭐가 됐든 좀 챙겨주는 맛도 있고 여자가. 근데 그런 복이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굳이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을 뭐 또 다시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 그냥 저는 어차피 뭐 외롭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맞아요. 지금 이 상태가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게 그렇게 해서 돈 버셔 이제 어 네? 돈이 들어와야 벌지요. 돈이 들어오시지 돈 얼른 벌으셔. 돈 벌으셔가지고 여 대주님은 네 다섯 여섯 일곱 3년 되고 하면은 문서 질 일이 있으니까 문서 지셔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세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뭐를 생각을 하시고 사셔요. 그분 여기 저희 집이 이제 명확하게 따지면 내 집은 아니지만은 그 이제 집사람 그 아는 사람 명인데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사기를 해가지고
빨간지 벽돌 집에 갔다가 가는 바람에 이제 명의를 내 명의로 해놓고 저는 이제 그 전세였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집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명의로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집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집을 그럼 다시 명의를 돌리라고 그럴 건데 그럼 이제 저는 뭐 거기 뭐 전세금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받아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3월이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될까요? 응. 돼요? 응. 3월이면 지금 요번 달인데. 응.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그거 뭐 해서 여기는 솔직히 제가 말 그대로 여기는 솔직히 살기가 싫고. 그렇죠. 어느 쪽 저는 지금 생각하는 데가 저 밑에 쪽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쪽도 뭐 지금 딱히 뭐 얻어놓은 데 이런 건 없고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뭐 그것도 뭐가 좀 자금 사정이 돼야 좀 어느 정도 좀 이사가 가고 그럴 텐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될까 들어가실 싶어요. 수 있어요. 예? 들어가실 수 있다고. 그래 집이 없는데. 구하시면 들어가지. 그래서 지금 저 김천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뭐 지방이고 여기서는 내가 못 산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여기가 아닌 타지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편할 대로 가세요. 여기서는 못 살아요. 여기서 산다 그래도 또 이사 간다 소리 나오고. 아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렇죠. 이사 가면은 이제 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사는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사는 그렇게 해서 알아보셔야지. 그리고 거기는 내 집 아니니까 지금 네. 사는 집은 내 집 아니잖아요. 그치, 내 어차피 내 집 아니고 나와야 될 집이니까 네. 얼렁얼렁 정리를 하실 거면은 얼렁얼렁 정리를 하시고. 근데 정리를 뭐 그 저 원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이런 무슨 코인 이런 쪽을 해요. 뭐 근데 그 집도 옛날에 사기로 콩밥을 먹고 온 사람이라. 아이고 그래서 좀 근 지금 와이프가 지금 거기 가서 일하거든요. 그 여자랑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혹한 날 그냥 거기서 살고 그 이제 그 누니가 이제 몇 살 차이요. 하여튼 그 여자랑 하여튼 지금 한 3, 40년 직이에요. 그러면서 뭐 거기 가면서부터 그 오빠라지도 다 이 사람이 했거든. 둘이 뭔 사이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 아시잖아. 네, 알면서 뭘 그래. 알면서 뭘 그래. 얼른 해서 저기 해서 정리하시는 게 낫지. 그거 알면서 마음도 좋으시네. 아 이제는 이렇게 미련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딴 데는 뭐 수금도 안 되고 그랬다면 잘 되고 하실 거야. 좀 경제적인 거는 좀 돌아가시고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요. 네. 아들이 또 이제 살다가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들 그 회사 그 주임이란 여자가 41살이요. 네. 우리 아들이 이제 29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냥 얘 말로는 뭐 그냥 얹혀 산다고 그러는데 사귀는 거지 뭐. 근데 다 제가 언제 많이 나가지고 지 말로는 절대 사귀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러는데 사귀지 않으면은 41살 먹은 여자한테 29살 먹은 아들이 가서 얹혀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아빠가 답답한 아빠는. 아니, 근데 이제 뭐 지도 이제 뭐 방어들 저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여자가 좀 뭐 경제적이나 이런 걸 좀 잘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아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대가를 받으라고 돈을 주지 돈을 그냥 줘요? 아니 그러니까 돈까지는 안 주지만은 아니 어떻게 알아 돈 안 주는지 뭐를 밥을 해주든 아니 왜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빨래 해주고 뭐 해주고 왜 해?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그 대리하고는 공생관계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아빠는 다 알면서, 그죠? 각시가 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갖고 그런 것도 알고. 다 알면서 아는데 아빠는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우리 아들도 아닐 거야. 근데 뭐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니까요. 아유, 창피한 일을 가지고 누가 그런 바람 폈는데. 오, 나 맞아. 바람 폈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바람은 아니고 그 여자도 혼자고 뭐 얘도 혼자. 아니, 이렇게 마누라도 그랬고. 이제 아들이나 요즘에 연상녀나 많아요. 요즘에 그게 개념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또 개념, 그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늙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뭐가 맞으니까 둘이 살거 아니에요. 그죠? 둘이 뭔가 맞으니까 사는 거고, 그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그뭐 근데 괜찮겠지요? 그렇죠. 둘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유부녀를 만나서 살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거 그렇죠. 저도 그런 그런 거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않고 둘이 나이고 뭐 이런 걸 떠나갖고 둘이 좋아서 산다면은 그뭐 문제 될건 없다라는 거지. 알아서 만나고 알아서 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정말 남의 집 여자를 데려다가 살고 그 여자가 아들이 가정 있는 아들을 끌어다가 살고 이거는 혼나야 되고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아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시절에 뭐 만났는데 서로 의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난 사이면 그 아버지가 말린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말리면은 뭐또 싸움 안 나니까. 되죠. 이렇게 그냥 내비두요. 내비두세요. 모른 척하고. 내비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들이 뭔가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거란 소리가 나요. 예, 영업 쪽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렇게 나니까 그냥 아들도 조금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만나서 그 여자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같다고 내비두세요. 크게 문제 될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본인을 좀 생각하세요, 본인. 재밌게 살수 있는 방법. 자식들이 그나마 좀속안 새기고, 아, 지금 속은 안 새기는데.